정말 맛있겠다. 이게 그지 않니? 어. 평소에 우리 엄마가 나도 안 해주는. 응. 맛있어? 내가 세웁니다 하는 고명. 중국어 방언요. 니먼 요 있으마. 지금은 내가 만든 감자밥을 먹겠습니다. 그리고 어때요 이 한복? 한국 전통 이프. 아 나는 솔직히 치파오도 입고 싶어. 젠페이, 라노, 치파오, 워창. 중국어 방언요. 좀 뭐야? 명샤.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감자가 나오는 시기예요. 헌젠단. 와. 진짜 맛있어. 아 그래? 와. 이거 뭐야?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 거야? 엄마가 개발한 거야? 응. 어때? 진짜 맛있어. 맛있지. 갑자기 오늘 누워 있다 뭐 할까 혼자 막 고민을 막 했어. 진짜 맛있는데? 새우가 씹히니? 와. 이거 중국 사람들이 진짜 만들어 먹으면 깜짝 놀라겠다.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밥도 이렇게 비벼서.
너무너무 간단한 거잖아. 와 진짜 맛있다 이거. 이거 이거 간단하니까 한번 해먹어봐.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식구들은 많고 쌀은 적고 이런 건 많이 나잖아. 이렇게 해서 먹어서 밥 양을 늘리면. 그때 당시에 쌀은 비쌌으니까. 특히 우리 강원도는, 우리 강원도, 내가 사는 강원도는 감자밭이라서 감자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. 그래서 한국에서 가끔 강원도를 감자국이라 불러. 감자국. 지난주에 친구네 농장에 놀러가서 약도 안 뿌리고 차도 없는 데서 완전 산골에서 뜯은 거야. 봐. 맛있지? 트리디야. 이런 게 진짜 건강한 거지. 야, 맛있다. 금방 비빔면 금방이야. 저는 비빔면 아무것도 반다른. 와 이거 나는 좀 도어드립니다. 진짜 많아. 중국어가 병요. 아 근데 한 번 입어서 양전 빼는 거야. 내가 우리 중국 친구들한테 물론 전 한복 전통을 알지만 내가 입은 걸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. 좋죠? 재밌었죠? 자, 재밌었으면 뭐 하는지 알죠?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증거 더 펑요. 谢谢, 짜잔, 이오잔. 엄마 한복 얼마 만에 입어봐? 하면서 갑자기 이런 옷을 입어.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? 이렇게 뭐였지? 응? 갑자기 이런 건데. 준비됐습니까? 가봅시다.